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노래지도자 과정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많아야 쉬운 다섯 봤어요. 저보다 두 살 정도 많은 누나로 62세이십니다. 아니 62세 되신 분 따님 아니세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데 제가 총각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프로포즈 하고 싶을 정도로. 조선이 어떻게 옆에 진미령 선배님이랑 예쁜 분이 계신데.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저 제 전체를 대신해서 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유현석 씨 보니까 넋이 빠져가지고 보고 있던데 보니까 아니 정말로 노래 노래 아니 저는 저희 우리 문정현 씨를 보면서 제 아내만큼 이쁘구나. 근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노래 많이 부르니까. 노래 많이 부르고. 예, 그냥 좀 약간 소녀 감성 있는 거예요. 철이 좀 약간 늦게 드는. 그래요? 예. 아니, 우리 저 문정현 씨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자세히 보니까 약간 철은 없어 보여요. 예, 영구 씨는 참 친하게 좀 지내셔가지고 네. 젊게 사는 비법을 우리들에게 좀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아내가 더 예쁩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희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문정현 씨가 좀 더 예쁘시네. 어떻게 하시려고? 자, 일단 죄송합니다. 예, 의상전담 우리 진미령 씨. 네. 진미령 씨는 이 모습을 평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아이 귀엽고 참 순진하고 정말 천진난만한 소녀 같아요. 그렇죠. 의상도 오늘 그렇게 입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보기 좋았고 저희 실버스타 코리아에서 원하는 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문정현 씨 같은 참가자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도 관리 잘해서 이렇게 예뻐져야지 아름다워져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판정단 여러분들은 몇 개의 별을 눌러줬을까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각엔 남성 세, 네 개까지 올라갔어요. 과연, 네, 강진 씨, 유현상 씨,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진성 씨가 눌렀고 두 분 중에 누가 눌렀는지 모르지만 남성분들은 무조건 눌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는 어떠셨는지요? 뭐 외모와 의상은 뭐 다 좋았다고 평을 하셨는데 노래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노래도 전혀 그 모습처럼 순수하고 꾸밈 없이 깨끗하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노래 예술을 조금 더 해서 가수 생활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어요. 만약에 매니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씨. 예, 저도 강진 씨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매니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 하여튼 제가 우리 심사위원단을 대표해서 정말 죄송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들이 없어요. 정신들이 없는데 사실 저도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전에 우리 강진 씨가 말씀하셨죠. 뭐 실력이 입증되면 가수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꼭 찾아가세요. 그 전문가 누가 있을까요? 뭐 진성 씨한테 오시면 제가 계약하도록. 아니야, 큰일 납니다. 왜? 진짜 큰일 납니다. 응? 왜? 나 이혼하는 거 못 봐. 아니, 제가 이혼 예나와 여기서. 자, 우리 문정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도 관리 잘하고 노래 많이 부르시면 정말 노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문정현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